네, 뛰어난 가창 실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앨범 전체를 프로듀싱할 정도로 가요계 실력자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기력과 흥행성까지 모두 갖추면서 뮤지컬계 최고의 블루칩으로 통하는 만능 재주꾼이죠.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솔로 2집을 들고 화려하게 컴백한 그룹 JYJ의 멤버 김준수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예, 너무 반가운데 지난 일요일 중국 상하이 공연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뭐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 공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어요. 예, 우선 네, 뭐 지금 태국 방콕과 또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하고 왔는데 오히려 뭐 에너지를 쏟았지만 오히려 또 그만 그 이상으로 받고 온 시간이었고, 예, 또 이제 한국에서는 또 새롭게 또 외국 댄서분들과 같이 또 제리 댄서분들과 함께 하는 무대와 또올 라이브로 또 밴드로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 때문에 지금 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콕 상해까지 다녀오셨는데 팬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느끼시기에 어떠셨어요? 뭐 항상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정말 너무나 열화 같은 또 환호와 또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항상 이제 한국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불러주실 때 네. 참 뿌듯하고 기분이 힘을 받고 좋습니다. 오셨겠어요. 그럼요, 예. 네. 자, 지난해죠. 이 솔로 남자 가수 최초로 북남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12 도시를 돌면서 투어를 성공한 가수인데 이번 아시아 투어도 굉장히 좀 부담감 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예, 제가 좀 방송 활동을 좀 아무래도 좀 제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앨범을 내면 바로 이제 해외 공연 투어를 도는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게뭐 거의 이제 다반사인데, 그만큼 무대 한 무대 한 무대에서 대신 그런 앨범의 한곡한 곡들을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또 그거를 바로 이렇게 반응으로써 보답받을 수 있는 게또 한편으로 너무나 저로서는 또 그런 또 행보들이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너무나 즐겁게 투어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개 도시나 이렇게 돈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사실 그렇게는 지금 제가 너무 이제는 많아서. 좀 언제까지는 세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시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셀 수가 없게 돼서. 아, 전 세계를 이제 누비게 됐는데 올드스타 그야말로 올드스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 많은 이제 전 세계 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팬들이 있다면 어떤 팬이 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건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나라를 가든 스페인을 가든 뭐 독일을 가든 뭐 브라질을 가든 한국말로 그대로 가사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한국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팻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국어로 이렇게 준비해 오셨을 때 또 한국인으로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뿌듯하고 더 그리고 항상 그런 언제든지 그런 언제나 좋은 그런 미소로 화답을 해주시니까 더 그런 걸볼 때마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 앨범 얘기 좀 해볼게요. 솔로 2집 앨범. 이번 앨범 뭐 프로듀싱까지 직접 하시면서 굉장히 공들인 앨범이라고 들었거든요. 앨범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이번 앨범은 네, 우선 앨범 타이틀명은 Incredible이라는 좀 그렇고요. 그거에 맞게 정말 이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놀라움을 드리고자 한뭐 그런 뜻이 담겨 있고, 우선 이 앨범 전체적인 장르로 볼 때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담고자 했고, 그래서 뭐 스윙이나 재즈 제가 가수로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시도하려고 했고요. 예, 타이틀곡이 인크레더블인 것만큼 좀 이번 여름 분위기에 맞는 곡이에요. 그래서 좀더 에너지틱한 그런 뮤직비디오로도 연출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자, 사실 준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앨범, 이번 앨범에 다양한 색깔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다면. 우선 힙합적인 인크레더블은 제가 좀, 네, 좀 저에게도 약간 생소한 힙합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그런 장르에 또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덥스텝 장르의 그런 댄스곡부터 또 약간 예전 올드한 좀 그런 재즈풍이나 스윙과 그리고 또 R&B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장르를 그리고 정통 발라드 뭐 정말 다양한 장르를 좀 이렇게 입맛대로 들으실 수 있게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처럼 이제 놀라운 지금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자, 솔로이즈 발매 맞춰 미국 그래미와 진행한 영상 인터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랐고 빌보드 올드 앨범 차트에서도 상위권 랭킹되고 이런 뭐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사실 뭐 미국 활동 욕심 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팬들의 욕심 사실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예, 저희 지금 회사가 또 미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 이제 영어 싱글부터 이번에 이제 타이틀곡 인크레더블도 그때 이제 그 소니 뮤직 작곡가 또 오토매틱이나 작곡가 때 받고 근데 좀 이런 좀 서로 그런 피드백도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가수로서는 네, 뭐 미국 무대 한 번쯤 예, 서보고 싶다 정말 제대로 한번 서보고 싶다는 꿈은 당연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당장 그 앞 뭔가 그런 너무 그렇게 큰 미래를 바라보기 전에 지금 당장 이 앨범에 내는 거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앨범을 내는 거에 그렇게 미국 진출에 대한 그런 걸 고려해서 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마음입니다. 예. 네. 요즘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뮤지컬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 받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엘리자벳 예. 제가 이거 김준수 씨 나오는 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티켓을 못 구했었거든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올해 이 작품으로 다시 한번 무대에 서신다고요? 예, 이제 벌써 이제 재연이 시작이 됐고요. 저는 이제 좀 있다가 예, 8월달 중순부터 제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너무나 저한테는 사실 모차르트라는 작품은 저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뮤지컬이란 거를 접할 수 있게 하고 만날 수 있게 했던 뭐 그런 좀 뜻깊은 게 또 있지만 또 엘리자벳은 저에게 또 그 뮤지컬 배우로서 좀 더 저에게 좀 에너지나 저에게도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저에게도 그런 좀 희망을 준 또 뮤지컬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작년에 제가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뮤지컬 대상이나 시상식에서 또 나무 주연을 또 예, 받게 그렇죠. 된 예. 작품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애착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한번 재연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무조건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또 뮤지컬이라는 거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콘서트는 뭐 내 자신 혼자만 이렇게 잘하면 되는 거지만 뮤지컬이라는 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 정말 많은 크루들이 함께 합을 이루어졌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예. 또 그런 유명한 정말 최고의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두근거림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한 내용이나 맡으신 네. 역할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엘리자벳은 말 그대로 엘리자벳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 이제 예전부터 엘리자벳은 그런 엘리자벳이 썼던 실제 시나 일기를 봐도 죽음이란 거에 대한 그런 환상이 많았고 예.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좀 독특한 시나리오로 이제 엘리자벳이 실제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실제로 많은 죽음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예. 이 사람 죽음이라는 그런 게 존재한다면 죽음이 엘리자벳을 사랑해서 이제 엘리자벳이 왕궁으로 들어올 때 죽음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왕가의 몰락을 그린 작품인데 그 역할을 맡으신 거죠? 예, 거기서 약간 좀 판타지적인 요소죠. 말 그대로 예. 죽음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참 이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만큼 뭔가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 거라 그만큼 저 자율성은 많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제가 그런 죽음이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연구하고 또 같은 또 배우분들과 함께 죽음 배우분들과 함께 같이 또 의논도 하고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솔로 2집 앨범 작업해야죠. 아시아 투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뮤지컬까지 해야 되는 이런 예. 물론 본인이 다 좋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예. 너무 혹사당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몸을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예,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만큼 또 뮤지컬 할 때는 또 모든 콘서트 일정을 다 스톱시켜놨기 때문에 예. 그런 체력 안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자,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JYG 멤버죠. 유천과 재중 사실은 이쪽 TV나 영화 쪽에 많이 지금 얼굴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뮤지컬 외에 드라마나 이런 영화 쪽에 관심이 있지 않나 이런 팬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간간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도 이제 배역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야. 한데 이제 아직 멤버 두 분이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고 예. 아직 이제 뮤지컬도 저 아직도 이제 신인 뭐 신인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네 뮤지컬을 좀 더 힘을 쏟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뭐 나중에 언젠가 근데 연기라는 거는 뭐 제가 우선 준비가 돼 있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저에게 맞는 배역이나 캐릭터 그리고 그런 시기를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가 잘 왔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하고 싶지 뭐 지금 당장 급급해서 뭔가 예,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자신이 생길 때 그때 하고 싶습니다. 가수 활동이랑 뮤지컬 활동 이렇게 같이 하시고 네. 연습하시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연습 시간 안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아까 이제 스케줄적으로 얘기했다시피 뮤지컬 할 때는 이제 뮤지컬에 대한 스케줄만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또 가수 활동으로서 이제 콘서트를 돌 때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물론 이번에는 사실 약간 겹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예. 그래서 그만큼 더 이악물고 네,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벌써 데뷔 10년 차 이제 가수고 가수로 먼저 시작을 해서 뮤지컬 배우까지 이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순간에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예. 바쁘게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실 것 같고 또 후회되는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예. 네. 가수로서는 정말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것 같고 항상 지금도 느끼지만 제가 물론 방송활동을 거의 이제 한 4년 이상을 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노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해외에서 콘서트라며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단지 그 힘 때문에 제가 또 1집을 낼 수 있었고 또 이번에 또 2집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팬분들의 사랑에서 정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늘 반짝반짝했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든 시간도 있고 좀 어려웠던 예.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가 예. 제일 힘드셨어요? 뭐 사실 어떤 일을 했든 물론 그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힘들었던 거는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뭐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방송 활동의 제약이나 물론 이제 앨범을 낼 때 뭔가 제가 더 우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예. 적어도 이제 평등한 그런 무대를 보장받고 어떤 그런 노출을 보장받는 안에서 앨범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가장 이제 좀 안타깝고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안 좋은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전이랑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면 예전에도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 또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기 예. 때문에 좋은 점을 더 인식하려고 하고요. 뭐 그만큼 또 저에게는 또 그만큼 공연 하나에 예, 체력적인 안배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위로 또 위안 힘을 주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주변에 예.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 저희 옆에 계셔주시는 뭐 저희 회사 직원분들 또 예. 물론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뭐 가족 언제나 든든한 가족 그리고 또 팬분들이죠. 팬분들은 정말 뭐 이번에도 무슨 뭐 시정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게 다 팬분들의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고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뭐 특별하게 사실 그런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표현할 길은 없었는데 네, 무대로서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앨범 내고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진정성이 있는 네. 네, 보답에 있는 저의 그런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팬들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데뷔하신 지 10년이 됐다 그러는데 앞으로 10년, 10년 후에 나의 모습 또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 네, 있으세요? 요즘 특히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정말 뭐 항상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식상할 수 있지만 인기라는 거는 항상 언제든지 이제 거품이고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정말 예전부터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인기가 떨어져도 인기라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인기가 없어도 뭔가 지는 모습도 아름다운 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신승우 선배님이나 이수정 선배님이나 조용필 선배님이나 정말 그런 약간 음악이 항상 남고 그래도 그 가요계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나라는 가수가 그래도 되게 사람들을 그래도 감동을 줄 수 있었고 환희를 줄 수 있었다 그런 가수로만 인식이 된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행복할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지금도 앨범을 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저도 알 수 없지만 팬분들이 저의 앨범을 기다려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래서 또 반대로 저는 이제 팬분들이 없으면 앨범을 안 낼 것 같아요. 예. 단지 저는 정말 그런 보답과 감사함을 제 앨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고 그런다면은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래도 아름답게 아티스트로서의 그래도 인생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언제까지가 될든 물론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팬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열심히 그때까지는 앨범을 내고 싶다. 단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준수 씨를 보니까 왜 팬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 고민이 자기 철학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네. 정말 진중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8월 3, 4일이죠? 공연이 네. 예, 공연 좀 잘 하시고 네. 예,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연 서울 공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룹 JYJ 멤버죠 김준 씨와 함께 진솔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